마지막으로 보게 될 게 내 얼굴이라니. 운도 좋네. 근데 오랜만에 보니 겁 좀 먹었나 봐? 걱정 마. 패치만 빨리 알려주고 갈 테니까. 이번엔 시스템 소식이 전부야. 이제 유언별 스킬키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 설정 창에 들어가 조작을 누르면 새로 추가된 항목이 있을 거야. 요원을 추가하고 마음대로 스킬키 설정을 바꿀 수가 있지. 요원별 설정은 한 개씩만 가능하고 그 설정은 해당 요원에게만 적용되니 잘 기억해둬. 신고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었어. 요원 선택 화면에서 너를 방해하는 플레이어들이 짜증났었지? 이제 요원 선택 시에도 신고가 가능해. 그리고 전투 중 고의로 같은 팀을 괴롭히는 플레이어들은 추적해서 페널티를 줄 거야. 물론 발로란트에 매너 좋은 친구들도 많지.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면 친구 목록에 추가가 가능해. 좋아, 누가 여기 좀 치워. 난 쓰레기는 안 건드리거든. 오, 플레이어 카드가 다시 넓어졌네. 로딩 화면과 킬 배너를 잘 봐. 어때, 마음에 들어? 한창 발드컵이 진행 중인데 다들 잘 보고 있지? 응원 열심히 하라고. 올해 마지막 패치를 나와 함께 하니까 너무 좋지? 그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하고 안 누른 사람들은 끝까지 숨통을 조여주마.